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죠. 현대자동차에서는 컬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컬러에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며, 특히 캐스퍼 컬러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이러한 스토리들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캐스퍼에는 어떤 컬러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요? 처음 캐스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핫한 장소들을 좀 많이 찾아가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캐스퍼가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알게 됐죠. 우리는 이 컨셉을 다가올 세대의 운전자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젊은 세대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한다는 게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캐스퍼가 전달하고자 하는 디자인은 즐거운 자유일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진 다양한 자기 표현 방식은 캐스퍼의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컬러 컨셉에 대한 이해와 연결됩니다. 캐스퍼의 색상은 중성적이면서 강인하고 쿨해야 했어요. 절대 클리셰 같지 않아야 했죠. 차의 색상은 어떤 운전자를 위한 것인지 차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소울트로닉 오렌지 펄은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혁신적이며 프레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으면 했고, 톰보이 카키 칼라는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감성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다가올 새로운 세대의 운전자들에게 캐스퍼는 자기 개발, 글로벌 도전에 맞서는 기쁨과 낙천주의, 이유 있는 반항심, 나만의 스타일과 가치관, 관습적인 것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창의적인 세대입니다. 캐스퍼의 컬러는 그들을 위해 디자인되었고요. 삶은 컬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컬러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캐스퍼는 컬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그려낼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캐스퍼, 리브 인 컬러.